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베란다에서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요 노란 비댄스가 눈에 쏙 들어옵니다. 요즘 뭐 노지에서는 뭐 흔해 빠진 비댄스려니 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요 베란다에서 월동하고 제가 이렇게 다육이 화분에다가 그렇죠? 다육이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특별한 비댄스랍니다. 일부는 동생네 정원에 지금 노지에 심어주고 요 아이는 제가 다육이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창가에 두고 있는데 꽃이 너무 화사하니 예쁘게 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요거는 추자도 사랑초라고 하셨는데 청사랑초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도 나눔 주신 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요것도 작은 다육이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예쁜 꽃을 보고 있답니다. 요 꽃은 돈시버튼이라는 제라늄의 꽃인데요. 잎이 뾰족뾰족한데 꽃도 살짝이 뾰족한 느낌이 나고요. 색감이 그래도 예뻐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꽃을 참 많이 보여주는 아이 같아요. 이 아이가 대품도 아니고 이제 좀 중품으로 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그리고 또 꽃대를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 인심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려요. 그리고 이 화사한 다육이꽃 좀 보시겠어요? 이 아이는 백봉국이라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제가 롱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 다육이에요. 근데 꽃이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꽃을 안 보면 뭐 다육이 입장으로서는 크게 매력을 못 느끼는데요. 1년에 한번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다육이랍니다. 다육이와 제라늄을 제가 식물과 제라늄 이렇게 혼합해서 키우다 보니까 또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제가 키워본 경험으로서 추천드려 봅니다. 꽃이 너무 사랑스럽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 여기 꺾여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한 두어 가지 제가 뽑아서 키운 아이인데요. 한 3년 정도 키웠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수형을 만들면서 해마다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요즘 거의 이꽃 피지는 시즌이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분들도 꽃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정말 꽃이 어쩜 이렇게 일반 화초들 꽃 못지않게 예쁘죠. 잎장은 그냥 조그매요. 작아요. 이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꽃들이 피어날까요? 이 아이는 까탈스럽지도 않고 그냥 무난하게 햇빛만 넉넉히 쬐어주면 예쁜 꽃 보여주는 착한 아이랍니다. 제가 물 주는 걸 좋아해서 이 아이한테도 물을 넉넉히 줘가면서 키우는데도요, 무름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잘 큰답니다. 그래서 햇빛에 내놓으면 또 꽃이 빨리 져버릴까봐 요 베란다 안으로 들여서 제가 꽃을 오래오래 보려고 들여놨습니다.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꽃이. 이렇게 화려한 꽃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수수하니 수수하면서도 예뻐요. 꽃대가 너무 튼실해서 제가 이 아이 꽃대는 자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아이 이름은 도도손이랍니다. 햇빛 받으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인데 오늘은 햇빛이 없네요. 그래도 너무 후덥지근하니 덥습니다. 꽃이 그래도 은은하니 사랑스럽죠. 이제 꽃대도 길게 올라왔으니까 잘라야 되겠어요. 꽃대 자를 때요 정도 남겨두고 자르는 거 아시죠? 요 밑에 아이는 조금 더 자란 후에 너무 짧을 때 자르면 또 올라오거든요. 요 정도 한 3cm나 4cm 두고 이렇게 자르고
다음에 꼭꼭 눌러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아,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끝에를. 그럼 빨리 마른답니다. 다 마르고 나서 자동으로 꽃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요 필리아 페페들 제가 분리해서 심어놓은 거 다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다로농부님이 요거 하나 달라고 해서 다로농부님 이름표 붙여놨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보내드릴게요. 이 칼란디바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핑크색으로 아직도 예쁨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요 그 곁에서 아래 액세서리처럼 붙어 있는 이 와인은 노지에서 꽃이 피고 벌써 꽃이 거의 다 지고 없는 백리향이라는 아이입니다. 실내에 있으니까 이렇게 꽃을 못 보여주죠. 노지 식물은 확실하게 노지에서 키워줘야지만 예쁜 꽃 많이 보여주고 건강하게 자란답니다. 이 백리향은 노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액세서리로 있으니까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제라늄입니다. 아, 키가 60cm가 넘는다고 제가 쇼츠 영상에다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교순이 하나씩 나면 교순이 이렇게 나요. 여러분 떼주고요. 보세요. 키가 이렇게 크답니다. 지금은 60cm 더 될 것 같은데요. 햇빛이 좀 부족해서 입장이 널찍널찍하게 쌈 싸먹어도 될 만큼 넓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힘든 여름을 어찌 보낼까 좀 걱정도 되지만 이 아이는 원래 베란다 안에서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테이크아웃 컵 조금 커요. 큰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키우고 있는 에케비로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꽃인심이 참 좋습니다. 꽃도 굉장히 부드러운 핑크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바라 하인즈 이 아이도 꽃볼이 참 크고 예쁜 것 같아요. 색깔이 핑크색인데요. 여기 삼목둥이를 키워서 이렇게 첫 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이렇게 예쁘게 꽃볼을 올려줬고요. 혼자서 그냥 시집 갔는지 이렇게 실을 총알을 달고 있습니다. 요거 잘 여물면 제가 원래도 작년에도 국민이 파종 해봤으니까 원래도 잘 여물면 파종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입장이 전체적으로 강한 햇빛을 안 받는데도 이렇게 약간 검은색이 나죠. 블랙 맘바라는 아이인데요. 꽃대가 너무 사랑스럽게 두 개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삼목둥이에서 이렇게 제법 많이 컸어요. 요 10cm, 12cm 분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꽃대도 올려주고 있답니다. 오늘은 꽃을 보다가 꽃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요 레드 판도라예요. 요 밑에서 있죠.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와서 새순에서 이렇게 꽃볼이 이렇게 튼실한 꽃볼이 올라와가지고 저는 여기 밑에서 새순이 올라오면 거의 잘라서 삽목을 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꽃볼을 이렇게 달고 올라오니까 제가 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아이 몸이 굉장히 커요. 대품인데요. 이 아이 성장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삽목해서 하나 키우고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또 떼서 너무 진짜 컸어요. 삽목 시기가 지날 정도로 많이 잘 커주고 있는 레드 판도라예요. 꽃도 굉장히 튤립형으로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려놨었는데요. 튤립형으로 피어나는 아주 독특하고 이쁜 아이랍니다. 입장 보실래요? 입장이 아홉 이파리 닮았는데 쌈 싸먹기에도 크답니다. 이렇게 이거는 16cm 분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아주 씩씩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 멀티 볼륨 카프리 계속해서 꽃대를 올려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옆에. 아, 첫 꽃볼만큼은 풍성하진 않아도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어요. 꽃꽂이라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송화가루가 점을 만들었네요. 이게 얼굴에 막 점이 많이 생겼죠. 이게 송화가루입니다, 송화가루. 물을 뿌릴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지겠지 하고. 송화가루, 묻었다고 쉽사리 또물 뿌리고 하다가, 강한 햇빛 보면 애들이 또 탈색이 되고, 미운둥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한창 꽃대를 예쁘게 올려주고 있어요. 제가 의도치 않게 외목대가 되어서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테이핑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꽃대 많이 올려주니까 좀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원 없이 꽃 보여주는 미스로즈예요. 근데 얘는 좀 꺾어야 되겠어요. 미스로즈 꽃 엄청 올려줘요. 옆에 또 이렇게 계속해서 꽃볼을 올려주고 있고요. 골드 애니버셔리도 제가 자랑자랑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또 추천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꽃대가 그냥 베란다 안쪽입니다. 그래도 꽃볼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힘이 없는 아이들은 잘라주자고요. 그 다음 꽃을 기대하면서요. 요 하얀 꽃은 너무 너무 깨끗하게 피어나서 제가 속에 꽃술에 분이 막 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부비부비 해놨습니다. 속에 그 꽃가루가 있으면 또 건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비부비 해준답니다. 얘 하얀색은 한번 시방 한번 만들어 보려고 부비부비 했답니다. 제가. 이 스완랜드 핑크가 중간에 꽃잎이 몇개 말랐어요. 그래서 떼버리고 남은 잎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요게 또 옆에서 올라오는 아이는 건강하게 꽃을 피워줄 것 같습니다.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님, 요 구문초 꽃좀 보세요. 꽃이 이렇게 사랑스러우리라고는 제가 기대를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옆에 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보이죠? 꽃대들. 꽃을 계속해서 피워주고 있답니다. 이 창틀 위에서 자라고 있는 구문초인데요. 입장이 따글따글해 보이죠? 이 아이는 자라기 쉬운 아이라 제가 창틀 위에서 특별히 햇살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으로 핀 초화와 이 콩분에서 베란다 월동하고, 지금 꽃이 피어서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옆에 또 꽃대가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풍성한 것은 저게 정원에 있고요. 여기 하나씩 이렇게 있어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 요 분홍 낯달맞이. 저거 정원에 있는 거 천둥꾸러기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하곤 하는데요. 이 아이는 그냥 10cm 플라스틱 분에서 제가 하나만 요 베란다에서 거리대 위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개 조금 피어 있으니까 또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 집 방울복랑 포도송이초 포도 색깔로 예쁘죠? 예쁩니다. 땡글땡글하니 예뻐요. 그리고 옆에 오랜만에 마디바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창. 여기 창 근무지라고, 제가 밴드에서 나눔 받았던 오래된, 오래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이 꽃은 제가 마리맘님께 선물하면서 저도 같이 둘이서 똑같이 키우고 있는 다육이 꽃인데요. 작년에 선물하고 저도 하나 드리고 했었는데, 얘꽃 이름이, 이 다육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난번에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러블리 로즈, 이것은 또 마리맘님이 저에게 보내줬던 러블리 로즈예요. 이제야 겨우 자리 잡아서 이제 노지로 나왔습니다. 원래 더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초록이로 저에게 온 블루엘프가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꽃대를
아주 예쁜, 노랗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엽이 어중뜨게 화엽이 져 있잖아요.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까이서. 그냥 아래로 당겨서 떼버리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옆에도 자른 자국이 있죠. 얘들이 마르면 얘들이 이제 저절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목대가 지금 보시면 고르게 가지런히 올라가고 있죠. 그냥 그툭 아래쪽으로 이렇게 떼버리고 나면 목대가 좀 미워질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방법으로 조금 기다려주면서 화엽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구들 너무 사랑스럽죠? 저희 집 당인 너무 예쁩니다. 저희 당인 삼내시는 분또 보시고 또 광영 오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이거 들고 나갈 그 마중 나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다육이까지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이제 꽃들, 제라늄 꽃, 다육이 꽃, 예쁜 꽃들 보여드리는데요. 다음에 또 예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